그 금수랑 있잖아. 금수랑 말 타는 말 타면 이제 그 흥랑 사라지잖아. 흥랑 말 부르잖아. 그 말을 그러면 안 태우면 흥랑이 이제 다시 소환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거든. 근데 지금 이렇게 퀘스트 밀 때는 말 안 타면 조금 안 걸리거든 솔직히. 걸어다니면. 그래가지고 이제 퀘스트 다 미셔가지고 이제 사냥터 존버드 가시면 옵션에서 이제 그 편이 자동이동 시 말타기 오프 시켜놓어버리면 말을 아예 안 타기 때문에 흥랑을 다시 소환할 일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퀘스트 밀 때는 그래도 좀 귀찮지만 말 타고 다녀야 해. 안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. 한 자리에서 이제 계속 사냥할 거라면 말타기를 잠깐 꺼두면 흥랑이 이제 그 재소환하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. 재소환 안 하셔도 돼. 어? 뭐야 이거? 왜 이래? 야, 지금 자동이동 시 말이지? 말 타는 거 뺐잖아 이거 봐. 230m로 걸었어 봐. 야, 퀘스트 밀 때는 이제 그 활성화 시켜놓고 퀘스트 끝나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특정 사니터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. 그냥 굳이 말 안 타도 되거든. 아이고 잠시 졸라 오래 걸려. 야, 근데 너무 귀엽다 뒤뚱뒤뚱 거는 게. 야, 옵션에서 이제 그 편의에서 자동이동 시 말타기 요 끄시면 돼. 그러면 이제 흥랑을 재소환하는 이제 그런 귀차니즘이 엄청 해소돼요. 오씨. 근데 퀘스트 밀 때도 뭐 그렇게 아니다 퀘스트 밀 때는 활성화 시키는 게 나을 거야 맞아.